이거 하는 김에 제 취향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취향을 갑자기 공개를. 총괄의 취향. 총괄의 취향 보겠습니다. 굉장히 또. 가발 쇼죠. 이것도 못 참겠죠? 여기 좀 비싼 게 또 귀엽단 말이죠. 아, 이게 덕업일치인가? 아, 저희가 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거랑 겹치면은. 만족도 최상. 자,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오늘은 쿠키런 킹덤 광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쿠키런 하면은 이제 저랑 인연이 깊은데 제가 이제 쿠키런도 즐기고 킹덤도 즐기고 일단 쿠키런의 강점은 쿠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기상천외한 쿠키들이 계속 등장하고 거기에서 아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아 이렇게 귀여운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데 또 약간 이런 도도하면서 세련된 것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창작 쿠키. 아 이런 쿠키들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려서 막 커뮤니티 같은 데도 올리고 평가도 하고 감상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데 드디어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작할 수 있는 기능이 쿠키런에 추가가 됐습니다. 쿠키런 킹덤에 직접 인게임 내에서 쿠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마이 쿠키 기능이 업데이트 돼서 오늘 광고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또 특별히 또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쿠키런 킹덤의 총괄 김희현 PD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런 킹덤에서 PD를 하고 있는 예. 김희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총괄이라 하면 짱이죠? 대충 그런 느낌으로. 네, 아, 네. 그래요? 요번에 마이쿠키가 이제 업데이트 됐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마이쿠키가 이제 유저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던 업데이트기도 했었어가지고, 이제 쿠키를 꾸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가 직접 꾸민 쿠키들을 막 자랑해주시기도 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쿠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쿠키 한번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제가 옛날에 그 뭐 쿠키런 광고를 할 때도 네. 김막 쿠키도 그쵸, 생각하고 네. 코비드19 뭐 쿠키도 네.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쿠키를 막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네네네. 아, 여기 어떤 식으로 구현됐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PPT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네네네. 그거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좀 네. 이해를 좀 돕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쿠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 시청팀을 위해 준비한 쿠키런 킹덤 특별 쿠폰이라고 마이쿠키 침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쿠키런 킹덤 접속하셔가지고 쿠폰 코드 입력하시면은 크리스탈 3000개, 무지개 큐브 1500개, 초코청크 초크 1000개, 두툼한 스테미너 젤리 300개 이렇게 드립니다. 8월 31일까지 입력하실 수 있고요. 전에도 이거 한번 했었는데 이 악물고 그 입력하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마이쿠키 예. 출시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좀 준비한 거고 예. 좀 보상이 두둑하게 들어있으니까 아. 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이제 마이쿠키 관련된 것들도 있으니까 네. 8월 31일까지니까 빨리 접속해서 네. 자, 마케팅팀 막내분이 만들어주신 거고요. 네. 쿠키런 킹덤은 무슨 게임인가요? 사실 먼저 이제 토대가 된 게임은 그냥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죠. 네.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엽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RPG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이게 진짜 저는 이제 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까? 네. 비결 있습니까? 일단 비결이라면 저희 이제 아트팀 분들 워낙 또 실력이 출중하시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저희가 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저희가 또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네. 다른 게임들에 좀 통상적으로 등장할 만한 캐릭터도 쿠키런스럽게 조정을 해서 좀 내려고 하는 편이죠. 쿠키런 맛이 흠뻑 느껴질 그렇죠, 수 있게끔 그렇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네네, 낸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트팀을 주면 되는 거냐? 나는 채팅 있어요. 네. 아트팀을 닥달하면 되는 거냐? 많이 그러는 편인가요? 아 이쁘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구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거 머릿속에 있는 거. 아, 설명을 못 하시면 진실이 돼요. 설명을 못 하시면 뭐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또 저희가 열심히 개발해야 되니까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욕심이 나는 네. 만큼 아트팀에게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 네. 편이고 네. 궁금한 거 하나만 아, 뭐 얼마든지 거의 그냥 아, 얼마든지. 유저와 개발자의 아, 뭐 네. 좋습니다. 뭐 1대1 그 네. 대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되게 참신해요. 예를 들어 되게 참신하고 야 기깔나요. 근데 약간 쿠키런 기조에는 맞지 않는 그 디자인이 약간 그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만 코비드19 쿠키처럼 그냥 아예 극단으로 가는 아. 뚫고 나오는 아, 네네. 이게 궁금한 거였어요. 아. 뚫고 나오는 게
나올 수도 있는지. 아, 코비드 쿠키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예. 아, 물론. 아, 보셨군요. 아, 그럼요. 총괄이시니까. 아, 네. 볼 수밖에 없었고. 네, 사실 그걸 볼 땐 전 총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맘 편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낄낄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아이디어도 그건 안 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너무 저희 풍이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있죠. 막 조금 징그럽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개념을 가진 게 뭐 없으리란 법은 없죠. 아. 이제 저희가 쿠키런 유니버스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안에 들어올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아, 네. 컨셉은 가져올 수 있지만. 어, 그렇죠, 그렇죠. 어떤 표현에서는 쿠키런에 맞는 최소한의 분위기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출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다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 업데이트까지 플레이 가능한 쿠키는 총 133종. 근데 지금까지 중에 없었던 모두가 바라는 쿠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똑 닮은, 나를 대변하는,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쿠키. 아,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 사실 아, 쿠키는 킹덤 세계관에 아, 요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네. 과감하게 표현이 된 거죠. 네. 나의 개성과 취향을 담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쿠키로 다른 유저들을 만날 수 있는 광장에서 유저를 대표하는 쿠키가 됩니다. 이제 광장에서 자기가 만든 쿠키로 이렇게 막 저렇게 대화도 하고 네,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PPT를 이제 알아봤는데 마이 쿠키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딱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이 분위기가 미쳤어요. 이게 참고로 이제 요 테스트하는 계정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준비한 계정이어서 요 예. 방송이 끝나고는 이제 삭제가 될 예정이니까 혹여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냥 오늘 한번 만들고 네네. 없어지는 계정이에요. 네. 마이 쿠키를 아, 들어보면 마이 쿠키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게임에서는 다른 튜토리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내가 될 거고 네. 오늘은 좀 테스트 계정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바로 마이 쿠키로 가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우측 하단에 이제 요 메뉴들이 있어요. 게임 메뉴들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마이 쿠키 거울 모양을 클릭해주시면은 예. 이제 이런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예. 전체적인 화면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왼쪽에 이제 옷장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각 부위별로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위들이 있게 되고 나가기를 할 때는 저장하고 나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 쿠키들을 이제 실제로 꾸밀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입혀보고 싶은데 지금 없어요 이게 막. 아, 네, 없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꾸미기를 뽑을 수 있는 화면이 이제 뽑기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계정이라서 재화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요. 예.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한정판으로 이제 시간이 제한된 뽑기들이 두 테마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예. 기본적으로 뽑을 수 있는 뽑기 화면도 준비되어 있다. 뽑기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거를 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가 힘드니까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뽑기를 통해서 아이싱을 뽑을 수가 있어요. 여기 카탈로그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안에 이제 어떤 세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예. 귀여운 용감한 왕국 세트도 있고 설탕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설탕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세일러 세트도 있고 또 농구 세트도 있고 락스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있네요. 여기는 진짜 저희가 창작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역병의사. 아, 역병의사. 그럼 요것만 이렇게 파츠별로 다 이렇게 조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는 이런 조합들이 있고 자기만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어, 마음에 드는 걸로 네, 뽑아봐도 돼요? 아, 그럼요. 5회로 할래요. 그러니까 5회로 하면 더 보통 좋잖아요. 딱히 좋을 건 없지만 이제 아, 많이 뽑을 때는 조금 더 간편하니까. 네, 간편하죠 이제. 그래서. 아, 처음 이제 애니메이션 나오죠. 네. 처음에는 이제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 이제 스킵을 누르게 그쵸, 되는. 그쵸, 그쵸. 아니, 처음에는 이제 뭐 한번 기능으로 한번 눌러. 어, 한번 사실 있구나. 누르는 겁니다. 아, 누르는 거. 아, 이렇게 네, 누르는 거. 나와라. 네. 아, 근데 느낌이 네. 진짜 귀한 거 나오면 빡 진짜 오도방정을 떨거든요. 막 네. 무지개 막 꽃가루 날리고 막 빵빠레 울리고 막 하는데. 슴슴하게 나오네. 안 떴단 얘기죠? 아, 아, 예. 여기 앞에 연출에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샤라락 해줄 때가 있는데 예, 그때 맞아. 이제 이미 이제 튼 거죠. 아, 그러면 거죠. 이제 뽑은 게 있으니까 이제 네. 옷장에 가보시면 착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는 김에 제 취향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취향을 갑자기 공개를. 아니 총괄의 취향. 좀 무게가 무거워지네요. 예. 아, 근데 저 총괄의 취향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전에 내부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예. 다른 것도 물론 다 귀여운데 여기 생근 눈이라는 걸 착용을 하고 네. 이게 이제 좀 뾰루퉁한 입인데 아~ 불만스러운 입인데 이게 아~ 이렇게 적용하니까 약간 가면 스타일 좋아하시네요.
총괄의 취향 가면인가? 아, 근데 예. 이 조합이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사실 뭘 달아도 저는 그러니까 아, 제 취향을 고백해버렸는데 뭐 총괄의 취향을 아, 한번 좀 더 뽑아보죠. 많이 뽑아주세요. 그리고 그 총괄의 취향을 이번 기회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냥 뭐 H2의 느낌을 선호하신다. 아니 그냥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불만스러운 이불을 이렇게 뿅하게 돼 있는 건데 예. 뭐 이렇게 돼 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팔불출인가요? 저는 이거를 이제 예. 다 같이 만들면서도 예. 아, 이게 너무 귀엽고 좋아가지고 예. 약간 유저분들도 좋아하게 되시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뽑는 걸로 해볼까요? 네. 아, 갑자기 또 취향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아 굉장히 아, 또 바발 슈즈고 또 못 참겠죠? 아, 못 참는다는 말도 아, 이제 나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뮤가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예. 여기 좀 비싼 게 또 귀엽단 말이죠. 아, 갑자기 꾸밀 때 되니까 말씀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저는 요 아까 말씀드린 티셔츠가 너무 단정하고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하면 아, 왜 갑자기 반응을 예, 예, 강하게 뭐, 하시네요. 아, 예. 그렇게 돼버리네요. 아, 이게 덕업일치인가? 아, 저희가 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거랑 겹치면 만족도 최상.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흔하게 나오는 염색약 이제 여기서 랜덤하게 좀 염색이 되는 염색약이 있고요. 아.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랜덤이긴 한데 여섯 번째는 뭡니까 저거는? 이게 아주 그냥. 이거 못 참죠. 이거 못 참죠. 요 예쁜 컬러긴 합니다. 기라데이션 못 참죠. 네, 그래서 요게 상대적으로 다른 거보다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보면 좋은데 안 됐죠. 안 됐죠. 아, 지소. 요거는 맞아. 이제 고를 수 있는 저는 요런 흰머리 노란머리가 귀엽더라고요. 아 총괄의 취향 밝은 느낌 좋아하시네요. 웃고 생글생글 아, 웃고 그런가 봐요. 저희가 막 목소리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목소리도 고를 수 있고 예. 저희는 이제 피부색이 아니라 이제 도우색이죠. 이제 도우색 예. 같은 것도 도우색. 아, 예. 자기 마음대로 좀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쿠키니까 도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또.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따로 그거 있나요? 아 여기 돌아다닌다. 네, 저 돌아다녀요. 네, 여기 여기 또 이렇게 이거... 이제 뽑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이제 더 귀여운 컨셉으로 합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세트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합성이 있고 오, 합성은 뭐예요? 합성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갖고 싶은 거를 막 뽑다 보면은 이렇게 남는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실타래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 많이 넣을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분해할 때 예. 옥감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고급질 아 옥감 넣으면 확률 더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확률로 합성을 해서 대성공을 하면은 이제 아이싱 베이스에 따라서 부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나오고 대성공이 안 되면 다른 부위로 교체를 해줍니다. 예. 56.5% 야수의 심장으로 한번 야수의 심장으로 네, 합성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합성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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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나온 거죠. 나왔어요. 슈퍼 에픽이라고 돼서 나왔고. 예, 강아지. 네, 강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님은 이게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요 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예. 그날의 기분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오늘은 그냥. 좀 개가 되고 싶다. 아, 오늘은 약간 더 몽글몽글하게 귀엽게 가고 싶다. 머리도 하얗게 염색하고 예. 약간 요런 느낌이 되는 거고. 아, 오늘은 조금 담백하게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요걸 해제하고, 제가 좋아하는 삐죽 입을 빠져가지고 계속 꾸미게 되네요. 자물쇠 질문해 주셨는데 자물쇠는 저희가 이게 획득하자마자 이게 뭐 실수로 분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획득하셨을 때는 락을 걸어놔요. 그래서 실수로 분해하시지 않게. 일반 옷은 안 걸어주네요. 아 이것이 또 차가운 자본주의. 아 이건 귀한 거니까. 아, 그렇죠. 이제 혹시라도 픽 이상급부터는 아, 생각하고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이제 치마에 이벤트가 또 진행 중입니다. 아 네네네. 지금 이제 쿠키론 킹덤 설치하고 마이쿠키 만들어가지고 캡처해서 그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네네. 100분 선정해가지고 소중한 상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꾸며봤는데 설명할 거는 끝났나요? 네 이제 쿠키를 꾸미는 쪽은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광장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네요. 총괄님 아니에요. 뭐가 있나요? 침착맨은 쿠키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 아니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죠.
네, 이렇게 꾸며볼 수가 있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벤트에서 귀중한 걸 이제 보여드린다고 한 것처럼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좀 특별한 세팅을 준비를 해봤죠. 네. 아래를 보면은 예, 아, 이게 대박인데요. 네, 저희 방장님의 모습을 담은 침착맨 세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이걸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방송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치마 이벤트를 통해서 예. 또 100분 예. 선정해서 요 한정판 아이싱을 드릴 예정이니까 또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고. 이거 지금 도우도 지금 달라요. 도우도 좀 색깔이 누릇누릇하거든요. 아. 저 원래 그 이말년 그 얼굴처럼. 네네. 근데 이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판매하는 상품은 아니고 오늘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100분한테만 한정으로 지급하는 아주 희귀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럼 유효기간 같은 거 있나요? 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진짜 이 100명밖에 못 갖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게 뭐 이쁘든 안 이쁘든 일단 네, 그쵸, 희귀성에서는 그쵸. 미쳤네요. 네 그쵸. 저도 갖고 싶은데 저도 없어서. 총발도 네. 갖고 싶은. 아 네네. 이거는 하나하나 바꾼다기보다는 전체를 덮어버려요. 침착맨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아 네. 이제 광장으로. 아 광장으로 네. 가야 돼요? 네네. 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쿠키가 이제 저희 왕국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예. 다른 유저분들이 꾸며주신 또 마이쿠키랑 같이 놀아야 또 재밌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광장으로 네. 한번 들어. 가서 네. 다른 분들의 마이 쿠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광장의 모습이고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꾸며서 아 되게 이질적이에요. 아. 여기 지금 다 전체적으로 네. 톤이 비슷한데 네. 이질적인 쿠키가 하나 있어요. 네. 벌써 사람들이 아. 뭐지? 뭐지?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데? 피리 부는 사나이 이제 가는 거죠. 점프 점프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도 아, 벌써 쫓아오시는데요. 아, 달려 아, 달려 이런 느낌으로. 아, 이 별도 이거 원래 그 그림에 있는 별인데. 아, 그쵸 그쵸. 진짜 이질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쁘든 안 이쁘든 그걸 네. 떠나서 100분 한정이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귀해 보이고. 아 그렇죠 그렇죠. 스타가 되고 싶니? 그럼 이제 아, 침착맨만 그, 쿠키를 받아 그냥 광장 지금 저 채널이 무려 281이거든요. 예. 지금 벌써 스타 돼버렸죠. 아, 아 지금 뭐 채널을 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채널 한번 옮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저희가 뭐 상징적으로 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벌써 벌써 이렇게 많이 와 계시네요. 네네네. 저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놀 수 있고 여기 또 이제 모션들이 있어요. 이런 네. 거 보면은 아이고 이것이 침착맨의 위험이 안 보여요. 모션이 안 보여요. 뭐 보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는 약간 정렬된 게 필요하다 보니까 아, 가라고 할까요? 아니요 가는 건 아니고 오라고 네. 할까요? 아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좀 줄을 좀 서볼까요? 줄을 네. 서주세요. 줄을 서시오. 그래서 네.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뭐 이런 거 옛날 RPG들에서 있었던 다 같이 예. 모여서 이제 사진 찍는 다 같이, 거 다 같이 예, 사진 찍는 거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 유저분들이 예. 이게 재밌게 즐겨주셨던 게 같이 모여서 예. 이제 같은 액션들을 하는 말로 여러분 그래서 줄을 예쁘게 맞춰서 이렇게 나무 베는 액션 하면 되게 아 벌써 이렇게 다 줄을 맞췄었네요. 그러네요. 전문 시청팀의 품격은 역시 다르군요. 시민의식이 아주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예. 이거 살짝 저희가 요거 한번 맞춰볼까요? 약간 도끼질을 하는 액션을 해보면 아 이러면 또 재밌어요.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한번 요거 보시는 분들 한번 맞춰서 아니 너무 성숙하신데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무슨 단장 네. 같아요. 네. 도적단. 네. 이렇게 너무 귀엽네요. 예, 예. 또 이게 사실 뭐 누군가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예. 같이 노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광장을 만들 때도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그래서 예. 예. 다른 분들 그럼 또 어떻게 꾸며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기의 꾸밈이 약간 자신 있으신 분이 약간 옆으로 뽐내기 하라 뭐. 여기 예. 나오셨어요 지금. 약간 이런 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약간 아이셔눈. 아 네네네. 그리고 여기 그 모여 있어요. 꼴타레 머리. 아 그래 또 이 눈이랑 조합하니까 이게 또 귀여워요. 귀여운데요.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아저씨도 귀여울 수 있다. 네. 요 머리라도 눈빛이 네. 사랑스러우면 이제 예쁠 네. 수 있다. 예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광장에서 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잘 알아봤고요. 치마 이벤트 페이지로 가서 어떤 네. 식으로 댓글이 올라왔는지 살짝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을 네. 이제 확대한 건데요. 네. 네. 이 아래는 혹시 그
게임 캐스터 그 김단군 씨 아시나요? 아, 너무 잘 알죠. 네, 김단군 네. 아. 특유의 그 모자가 있어요. 그분이 쓰시는. 아,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농구. 농구 세트. 이 탄탄 느낌의 저 도우색이 아주 리얼리티가 좀 살아있네요. 아, 좀 선호하세요 혹시? 총괄의 취향? 근데 저희 취향은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할까. 심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먼저 밝히도록 드립니다. 이 머리가 인기가 되게 많은데요. 꿀타래 머리에 염색을 했어요. 염색 꿀타래 할배만 쿠키. 하필이면, 야, 하필을 왜 붙인 거야? 하필 머리 숱이 적은 게 나오고, 색이 흰색이 나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으로 만들어버린. 침착맨식 로고, 황금 치엣이 달린 작대기가 포인트. 치엣이라고 이게. 컨셉 좋은데요? 좋은데요? 요 분은 제가 한번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요분 마음에 드는데, 티 없이 맑은 세모님. 자, 그럼 99개 남았어요. 근데 요거는 아마 여기서 선정되는 분까지는 플러스로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총괄의 재량? 그 정도는 제가. 저 마케팅팀이랑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쇼부 보시겠다. 추가로 100개 정도는 총괄의 재량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또 치읒을 시청자분들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예. 이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걸 치읒이라고 보고 다 들고 다녀요. 약간 침착맨 봉으로 이미 정해져 버렸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요런 머리도 있네요. 머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거기다 또 들고 있어요. 컨셉이 정말 강렬한데요? 예. 밑에. 밑에가? 좋아하는 눈이 나버려가지고. 약간 요거, 귀여운데? 요거 좋은데요? 요거? 편파 판정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총괄님의 취향으로 한번 뽑아주시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눈만 이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시원하게 캐주얼한 룩을 입었고, 또 이제 마린 세트로만 딱 한 게 아니라, 저 모자가 색 배합이 딱 맞게, 이쁘게 깔맞춘된 모자까지 쓰셨다. 거기에, 이제, 설명이 길어지나요? 그러니까 총괄님 그냥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마음에 듭니다. 예, 요걸로 이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저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뭐 더 올라왔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또 선정할 때 그럼요. 여유를 두고 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참여하시면은 뭐 당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자분들이 만든 마이크 까지 좀 둘러봤는데요. 어떠세요? 침착맨 방송 통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또 업데이트 설명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대본에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부분이 혹시 더 재밌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하고 싶으시면 총괄에게 묻다. 시간 또 가져볼까요? 준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의도로 만드는지 어떤 즐거움을 드리고 싶은지 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침착맨님의 가호를 받는다?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쿠키런 킹덤의 가호를 받는다? 저 역시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침착맨 맛 쿠키를 마이쿠키 업데이트 기념으로 100분 선정해서 드리고요. 선정 방식은 치마 내에 있는 이벤트 게시글 하단에 댓글로 마이쿠키 꾸민 캐릭터를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지원이 됩니다.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그 쿠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컨셉 같은 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분 선정해가지고 드리고요. 침착맨만 쿠키 마이쿠키 이제 스킨은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번 이벤트로만 나눠드리는 거고 갖고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관없이 쿠폰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마이쿠키 침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쿠키런 이제 다운받으시고 입력하시면요 크리스탈 3000개 무지개 큐브 1500개 초코 청크 초크 1000개 두툼한 스태미너 젤리 300개 전원 지급해 드립니다. 유효기간은 8월 31일까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김유한 PD님과 함께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또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기회였고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다양한 경로나 기회들로 또 유저 여러분들한테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희 마이쿠키 그리고 쿠키랑 킹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저들이 좋아하는 나만의 쿠키 만든 마이쿠키도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쿠키랑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